한우주 싱크탱크가 중국 공산당이 BBC 방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합니다. 중국 정부가 BBC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인 선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호주 정책전략연구소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BBC 방송을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BBC가 중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주장인데요. 신장 위구르족 박해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을 BBC가 거짓 보도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BC의 중국 보도를 해외 세력과 정보기관이 주도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는데요. 관영 언론 한구시보는 BBC의 신장 보도 배후에 해외 반중 세력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언론이 자국 소셜미디어에 그치지 않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해당 콘텐츠를 퍼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영 매체의 BBC 깎아내리기는 2월 5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국이 중국의 관영 언론사 CGTN 방송 자격을 취소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며칠이 지난 2월 11일 중국 정권은 중국에서 BBC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BBC는 그간 특정 호텔, 사업체,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반격은 상징적인 보복으로 간주됐습니다. 한편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중국에서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